제가 인천하고 인연을 맺은 거는 1973년도? 이제 저는 사실은 서울 태생인데, 그 교사이신 아버지 때문에 이제 장원에 있다가, 경기도 장원에 있다가, 73년도에 이제 인천 주한국민학교죠. 이제 그 당시 주한초등학교에 1학년에 이제 입학을 하게 돼서, 그 이후부터 인천에서 계속 이제 기고를 하는 그런 그 인천과는 이제 그런 인연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90년 초에 다시 인천에 작업실을 만들면서 인천에서 계속 이제 활동을 했고, 그리고 첫 인천에서의 전시는 1987년도 88년도였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그 스페이스 빔하고 있는 민웅기 선생님하고 같이 해서 대학 시절이었는데, 그때 그 대학생들 20몇 명이 모여서 뭐, 그래서 의미 있는 전시를 동인천에 있는 석정화랑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시를 열었던 기억이 있고, 이제 그런 거를 시발점으로 해서, 인천에서 이제 다시 그 작업실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꾸준히 인천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개인전을 마치긴 했는데, 최근 그 인천 동구에 가면 만석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제 괭이 부리말 마을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래서 1930년대에 일제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인천에 그쪽으로부터 이제 그 개항 저 문물이, 그래서 주로 일본 사람들이 그쪽에 이제 공장이나 산업화를 진행을 하면서 그쪽을 통해서 이제 그 쌀이나 이런 것들을 유출해 나가는 그런 창구가 아마 만석동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개인전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받아서 그 처음으로 인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이제 계기가 됐고요. 제가 인천에 살다 보니까 늘 어디 인천을 벗어나게 되면 인천에서 온 작가라고 하는 친구가 붙기 때문에, 굳이 인천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중요한 작가들이 있어서 이제 저는 다른 방식의 이제 패턴을 가지고 작품을 해왔는데, 이제 그런 제안을 받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구석구석 인천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찰할 수 있는 시점, 이제 시기가 됐었던 게 올해 이제 우리 미술관에 있었던 개인전인데요. 개인전 제목이 레디메이드 만석인데, 흔히 레디메이드 하면은 미술 다다에서 미술적 용어로 다 기성품, 핸드메이드하고 반대 의미로 이제 그런 의미를 쓰는데, 1930년대 인천의 문제가 일제가 만들어 놓은 그 산업화라든지 공장을 짓고 막 이런 내용들이 그 레드메이드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레드메이드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흔히 레드메이드를 기성품이라고 단정을 짓긴 하는데, 이제 한국 일제시대에 1934년도 5년도에 군산에 있는 최만식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레드메이드 인생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성화된 인생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제 취직을 위해서 이제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거론을 했고, 인천의 이제 근대 문학가 중에 제일 중요한 강경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인간 문제라고 하는 그 내용의 소설, 그것도 이제 일제 잔재에서 일제에 의해서 그 노동 현장에 들어가서 이제 핍박받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인간 문제라고 하는 소설에서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레드메이드 만석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자연이 있겠고 그다음에 도시와 개발 산업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간에 대한 문제,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인간에 대한 그 공동체 안에, 그 다음에 그 공동체가 어떤 방식으로 허물어져 나가고, 이런 문제를 미디어 아트 작품으로 이제 한번 이제 선을 보인 적이 있는데, 아마 그게 인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졌던 의미 있는 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그 활동을 했던 거는 공식적으로는 1990년대 초에 그 추상, 그 당시에는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형식주의 미학인데, 이제 그러한 추상회화와 더불어서 그 1990년대 초에 퍼포먼스 작업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 퍼포먼스 작업을 하게 되면서 많이 정신적으로 좀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막 도피도 한 적도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1990년대만 하더라도 그 읽을 만한 인문서라든지 미술에 관련된 전문 서적이 흔치가 않은 시점이라서, 그래서 주로 그다음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도 없어서 외국 자료나 이런 것들도 접하기 어려운 시점이라서,
주로 그 당시에 많이 이제 혼란을 겪었던 시점이 있고, 그때의 영향이 지금까지도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이제 많은 작업들을 다뤄보긴 했는데, 흔히 뭐 미술적 장르를 얘기하면 회화라든지, 뭐 설치라든지, 비디오 퍼포먼스, 뭐 미디어 아트 여러 가지 공공미술까지 다 해보긴 했지만, 이제 그러한 작업들이 이렇게 연장을 할수 있었던 거는 아마도 미술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 바탕에 깔려 있고, 그 깔려 있는 상태에서 시대가 흐른 이제 변화해 가는 것, 그런 과정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계속 하면서 이제 여태까지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작업을 할때뭐 설치 작가다, 미디어 작가다라고 칭호를 받는 이런 것들은 별로 원치는 않고, 제 작업 스타일은 사실은 그 어떤 특정한 내가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사건이라든지 시대 미묘한 에피소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미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하고 반응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에 주된 초점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작을 한다라고 보다는 어떤 특정한 개념이나 해야 될 작품의 내용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하고 전시를 마련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라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시를 할 때마다 이게 장르가 복합적으로 다 매칭이 돼서 특별한 이건 설치 미술이다라든지 뭐 미디어 아트라든지 이런 방식하고는 좀 맞지 않는 이제 그러한 작품들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누구나 80년대 제가 이제 80년대 학번이고 80년대 90년대를 겪었던 모든 사람들은 아마 그 내면 정서에 실존이라고 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결부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이데거라든지 샤르트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내면에 깔려 있고 그런 깔려 있으면서 그 사회라고 하는 곳이 어떻게 작동되고 역사란 무엇일까 뭐 이런 문제로 이렇게 이제 차근히 이렇게 진행돼 가는 그런 게 저희 세대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뭐 그거하고 무관하지 않게 늘 이제 그런 고민들을 이제 접하게 됐고 그다음에 작품의 변화에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러한 입문 내용들이 좀 필요로 해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했는데 아마 제가 좋아하고 있는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아마 질 들레즈라든지 자크 데리다, 뭐 푸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그런 류의 그 구조주의라든지 이제 뭐 기호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좀 관심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 랑시에르라고 하는 사회학자의 그 몫이 없는 자또 그다음에 단편인데 아직 해석본이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그 플로레타리아의 밤이라고 하는 이제 단편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너무 이제 잘 이해는 못했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지난 그 개인전에 그런 내용을 좀 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에는 그한 예술가라든지 한 인간이 어떻게 사회와 그 시대와 접점에서 이제 그 관계를 하고 있는가라고 이제 주체에 대한 문제겠죠. 그러니까 큰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건드려야 될게 관념인데 뭐 예술은 있는가? 예술은 무엇일까부터 시작은 하긴 했지만 지금은 거기서 좀 내려와서 조금 시대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보고 내가 뭐 시대는 결국 뭐 나하고 만나는 동시대가 가장 중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시대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고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가를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제 키워드를 얻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뭐 예술이라고 하는 게뭐 이렇게 크고 관념이 위대하다 이런 생각은 좀 많이 좀 내려간 것 같고 아, 결국 예술을 지금까지 이제 했던 작업이나 나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도 보통 소시민,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은 좀 하면서 많이 이제 반성도 하고 이제 그런 시점을 지금 제가 시기를 좀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90년, 95년 지점에 이제 묘한 그 사건을 하나 목격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게 제가 이제 노동을 주로 이제 하면서 이제 살았을 때인데, 이제 제가 1995년도, 4년도 이쯤에 인천의 구월동에 보면 종합문화예술회관 근처에 광계동이라고 하는 곳에 지하 작업실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서울 이제 대전을 갔다가 오는 이제 날이었는데 우연히 그 도로에서 고속도로에서 그 피덩어들이 피덩이들이 이렇게 난잡하게 한 100m 정도가 있는 거를 이제 목격했어요. 이제 그걸 보면서 첫 드는 거는 끔찍함, 뭐 잔인함, 이게 큰 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죽어도 저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결국 가서 보니까 그 돼지를 싣고 가던 트럭이 뒷문이 열려서 떨어지면서 그거를 달려가는 차들이 이제 난자를 한 거죠. 마침 그때 제 작업실에 지하실이었는데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앞엔 정육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뭔데? 내가 왜 저런 현장을 보면서 1차적으로 들었던 게그 생각이었을까? 잔혹함, 잔인, 무슨 비극 이런 거였을까? 근데 문을 열고 정육점 가서 보게 되면 그렇게 살 덩어리가 고스란히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게 아니라 잘 진열되어 있는 고기 덩어리는 식욕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제 작품이 약간 그좀 이렇게 좀 그런 방식으로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도 아마 그 되도록이면 그런 그때 했던 90년대 했던 작품을 하나를 이제 재현을 하고 싶은데, 작품의 상태를 보고 이제 하고 싶은데, 그때 느꼈던 그 생각이 아마 지금도 그 이렇게 잔상으로 남아 있는데, 그게 아마 장소 바꾸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육점이라고 하는 곳에 무슨 무슨 초등학교, 무슨 무슨 고등학교, 무슨 무슨 중학교라고 하는 간판 바꾸기죠. 그러니까 언어 바꾸기인데, 이제 그러한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 뭐에 의해 지시되고 있고, 뭐에 의해서 인식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당시에나마 언어에 대한 문제, 뭐 그런 문제로 그런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소가 변하는 것, 그 다음에 작품이 미술관에 걸리는 과정, 그 다음에 일반 그 곳에 걸리는 것, 그런 것들도 그 당시에 이제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 이제 그 이후에는 그 작품으로 해서 그 이후에도 그또 지나가다가 뭐 저는 약간 그런 경험을 좀 하게 되는데, 그 버스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그 돌에 떨어져 있는 새우깡 주워 먹으려고 그 비둘기가 날라와서 달리는 버스에 몇 마리가 치는 걸또 보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뭐 살찐 비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시를 한번 가진 적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어떤 사건이나 에피소드를 가지고 작품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작품을 할때뭐 매일매일 드로잉이나 회화하시는 분처럼 매일매일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는 작업은 좀 아닌 것 같고, 필요에 의해서 제가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떤 그 키워드가 잡히면 이제 그러한 류의 이제 작품을 하는 태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는 좀 그런 부분이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작품에 대한, 그다음에 예술에 대한 생각은 그 이후부터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 현실, 정치라든지 전쟁, 분쟁,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발언을 할수 있지만 현실 정치를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게제 지론입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 나거나 어떤 분쟁이 나거나 할때 예술가가 가서 어떤 회화 작품이나 비디오 작품으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 그건 저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2000년 초에 내렸고, 그래서 다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할수 없이 형이상학이다, 예술에 대한 관념은. 그런 생각을 좀늘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나에 대한 그 작품에 대한 태도는 어떤 방식으로 그 형이상학적 그 관념의 세계를 현실과 같이 어떻게 접목시킬까라고 하는지 고민을 늘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면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이제 소통에 대한 문제인데, 그다음에 관객이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근데 저는 뭐 관객과의 소통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작품을 한 적은 아직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작품을 했을 때내 작품을 누가 봐줬으면 좋겠다,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별로 이렇게 열심히 해본 적이 없고, 단지 그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내 작품을 볼 선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작품도 그 사람들이, 그게 이제 관객이라고 크게 이제 볼수 있겠는데, 그런 사람들의 소수의 몇 명이 선택을 해서 내 작품을 본다, 그것도 소통이 되겠지만,
더 넓게는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것보다는 관객이라고 하는 작은 단위의 그 예술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관심이 있는 선택받은 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넓게는 시민, 대중, 또뭐 우리와 전혀 다른 나라의 뭐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공통분모를 통해서 소통의 부분이 접목이 좀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열려 있는 구조로서 그런 사람들도 관객이 될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굳이 작품을 하면서 관객을 배려로 한다 그런 생각은 별로 안한것 같고 아마 그런 생각이 좀 있었다라고 하면 뭐 현실도 그러니까 아트페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많이 중요할 텐데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지금은 좀 반성하는 의미로 좀 약간 배려도 좀 하고 있고 먼저 인사도 가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자세하게 작품도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태도를 지금 이제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에 살면서 이제 가장 느끼는 거는 인천이 너무 작업하기 열악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많이 느끼게 되는데 주로 인천 분들은 뭐 시립미술관에 대한 문제도 거론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고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그 부재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좀 많이 그 부족한 곳이 인천이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서 살고 있었던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작업을 여태까지 지금 하고 앞으로 해야 될 작품들도 물론 뭐 제가 발표를 해서 개인전이나 전시 타이틀을 갖고 전시를 하지만 그거는 아마 약간의 내 생각이 완성돼 가기 위한 드로잉 에스키스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하고자 하는 작업들은 좀몇 가지 이제 큰 프로젝트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 국가를 상대로 하는 뭐몇년 동안 준비했던 프로젝트도 있고 그다음에 아프리카를 상대로 하는 프로젝트도 좀 미뤄놓은 작업들이 있고 그리고 넓게는 뭐 한국에 살고 있는 예술가들을 위해서 뭐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런 이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다 마련을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투벅투벅 그 에스키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전시도 마련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 거하고 똑같이 인천도 지금 그 에스키스 단계인 드로잉 단계인 것 같아요. 인천에 대한 문제. 그래서 앞으로도 인천이 아마 많이 좋아질 거고 한국에서 다시 중요한 도시, 현대미술 중요한 도시로 다시 나올 것 같고 등장을 하게 될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도 외면 안 하고 같이 지역에 대한 문제도 같이 노력을 하면서 그러면서 인천에서 계속 작업을 해나갈 예정입니다.